종업원 집단 탈출 2년 만에 북한 식당 지배인은 국정원이 협박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식당 지배인이던 허강일 씨는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을 데려오면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준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폭로, 회유설을 주장한 겁니다. 정부는 자유의사로 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습니다. 지난 2년간 허 씨의 주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6년 민병과 면담 때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본 것 때문에 소환돼 처벌받을까 두려워 한국에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인터뷰에선 국정원 정보원 역할을 하다 신분이 탈로나 국정원에 SOS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폭로 협박이 있었다는 허 씨 주장에 대해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탈북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부분 종업원들은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 신변은 물론 북한 가족이 위험해지기 때문 송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라는 겁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